양쪽 보험사에서 80대 20 주장한답니다. 어떤 사고일까요? 영상이 짧은데요. 가겠습니다. 아이쿠! 오른쪽에 차들이 쭈르륵 서 있었는데요. 거기서 톡 튀어나왔어요. 정상적으로, 자, 블박차 속도가 한 69, 68. 네, 빵, 이때 빵 하죠. 블박차 속도 나옵니다. 여기요, 요 속도 다시 보세요. 69 가다가 68. 빵! 네. 이 사고를 보험사에서 80대 20 얘기한대요. 블박차 운전자는 100대 0으로, 100, 당연히 100대 0이 저걸 어떻게 피해요? 이런 입장이십니다. 그림은 이렇게, 이런 상황이에요. 이렇게 쭉 서 있는 차들 사이에서 툭 튀어나온 겁니다. 똑바로 가고 있는데요. 가고 있는데 툭. 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. 일렬로 차들이 쭉 세워져 있으면 그 차 중에서 어떤 차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? 그러면은 그 대열을 지날 때 차들이 쭉 서있는데 거기서 어떤 차 나올지도 모르니까 거길 지날 때까지는 조금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도 블박차한테 한 20% 있어 보입니다 라고 답변했어요. 그랬더니 혹시 죄송하지만 한문철 변호사님이 직접 보시고 주신 의견인가요? 여기 제 얼굴 있잖아요. 여기 제 얼굴. 예, 제가 답변한 거죠. 저희 직원이 제 얼굴 갖다가 함부로 쓸 수 있겠어요? 그리고 또 변호사님이 올리신 저와 비슷한 여러 가지 급차로 변경 유튜브 영상 살펴봤는데요. 100대 0이라고 하셨었는데 5월 30일자로 과실비 인정 기준 개정안 요기 바뀐 책이요. 혹시 이 책 바뀐 거 이걸 적용해서 그러셨나요? 아니요. 이 책에 보면은요. 252-3이라는 게 들어갔어요. 아주 유명한 겁니다. 252 도표가요. 그건 252는 도표가 말도 안 되는, 택도 안 되는 거고요. 같은 방향으로 가는 차들끼리 급차로 변경하면 70대 30이다. 그렇게 돼 있어요. 웃겨요. 경우에 따라서 뒤에서 때려도 70대 30이래요. 도표에 그렇게 돼 있다. 252에 그렇게 돼 있다. 그래서 252 도표 빨리 버리라고 그랬죠. 제가 며칠 전, 얼마 전에 그랬습니다. 여기 252-3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. 여기 보면은 좌회전 차로에서 있던 차가 톡 튀어나왔고 직진한 차랑 빵 때렸을 때, 그때 100대 0으로 돼 있습니다. 여기 100대 0. 지금 나홀로 소송하고 계시는, 김경아 씨. 김경아 씨 사건이 바로 딱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. 그래서, 블박차 속도가 3초 전부터 감속 중이었고요. 그리고 69까지 올라갔다 이제 감속 중이었고 급차로 변경하는 차를 발견했을 때 제 차 속도는 실제로는 59-62 정도였습니다. 왜냐하면 거기 서 있는 건 1초 전에 나오니까요. 그 블박 속도 게이지 반응 속도가 1초 정도 느리게 반영됩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GPS로 저기 저 인공위성 갔다 오는데 1초 걸리죠. 아, 그리고요. 이번 사고 상대편에 100% 100대 0으로 끝났습니다. 아, 네, 100대 0으로 끝났대요. 참 잘 됐네요.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, 이곳 답변은 오직 한문철 변호사 혼자만, 여기가 스스로닷컴에는요, 저희 직원도 손 안 대요. 저 혼자 봅니다, 이거. 저희 직원들은 여기는 아예 보지도 않아요. 제가 보고, 요거 모자이크 해라, 요거 해라, 라고. 저만 보고, 제가 혼자 답변하고요. 이 스스로닷컴은 저희 직원들은 저희 프로그래머만 뭐 문제가 있으면 그거 좀 해결하러, 그리고 요건 좀 개선해달라 할 때 프로그래머만 보고요. 저희 송무 직원들, 상담 직원들은 이거 안 봅니다. 좌회전 차로에서 나오는 차, 좌회전 대기하고 있던 차가 툭 튀어나오면은, 그거는 좌회전할 차가 튀어나올 걸 예상 못하죠. 그래서 그런 경우는 100대 0으로 답변했습니다. 그런데, 아까는 어때요? 오른쪽에 그 차도 뭐 할 거예요? 우회전을 찬가요? 아니에요. 그 차도 갈 거예요. 가는데, 다시 보시죠. 여기서, 오른쪽에 차들이 쭉 서 있어요. 저 차도 왜 서 있나요? 택시들. 택시들이에요. 택시. 택시들 왜 서 있나요? 택시들 거기 손님 대고 갈 거예요. 그런데 그 사이에서 차 한 대가 나오는 겁니다. 이 차요. 요 택시는 아니네요. 택시 사이에 있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 그럼 저쪽에 서 있는 차들이 택시가 어떤 차는 아유 여기 손님 없을 것 같다 그냥 가야 되겠다 하고 나오는 차도 있을 수도 있고요. 그 차들은 직진할 차예요. 이 도표 252-3에 있는 거 이거는 좌회전할 차. 좌회전 차로에 있던 차가 서 있던 차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 직진하는 차는 완전 골타먹는 거죠. 그래서 제가 당연히 100대0이라고 그렇게 여러 번 주장했던 겁니다. 받아들였어요. 손보협회에서도요. 근데 지금은 좌회전 차로가 아니라 직진 차로에 있던 차들 언젠가는 출발할 거예요. 직진 나랑 같은 방향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. 물론 좌회전 차로에서도 아 좌회전 안 해 나 싫어 나 직진할래 그런 차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좌회전 차로에 들어갔으면 그 차도 좌회전한다고 보는 거죠.
그래서 이번 사고는 이번 백두영으로 끝나서 참 다행이지만 그러나 다음에는 오로지 차들이 쭉 막혀 있을 때는 그 옆에 지나갈 때 좀 마음이 불안하지 않으세요? 거기 바리케이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.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아예 한 칸 왼쪽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. 여유 있게. 백두영으로 끝나긴 끝났지만 그러나 일반 운전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투표해 보겠습니다. 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투표해 봤습니다. 백두영은 끝났어요. 예. 뭐 한번 끝난 거 뒤집어지지 않습니다. 끝난 지 벌써 오래됐어요. 벌써 한 20일 지났습니다. 완전히 종결됐어요.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땠을까요? 블박차기 잘못 없다가 59%. 블박차기 일부 잘못 있다 40%. 저도 블박차기 일부 잘못 있다는 의견입니다. 그래서 비어있는 차로 갈 때요. 좌회전하기 위해서 신호대기하고 있는 차 그 옆에 직진할 때는 쭉 가면 됩니다. 신호에 따라서. 근데 가끔 가다 보면 1차로, 2차로는 차들이 쭉 밀리고 인도에 가까운 인도 쪽에 있는 3차로 거의 비어있을 수 있어요. 거기는 무턱대고 달리면 안 돼요. 거기서는 가끔 가다가 조그만 미니 교차로도 있고요. 그래서 차들이 이렇게 좌회전 들어올 수도 있고요. 또 어떤 차가 아이고 나 이게 밀리니까 나 3차로 가야지 3차로 들어오는 차들도 있을 수 있고요. 인도 쪽에 빈 차로 갈 때 조심해야 되고요. 또 직진할 차들이 쭈르륵 줄 서 있다. 어느 구간 동안. 특히 역이나 역 앞에 많이 서 있잖아요. 차들이. 그런 경우에는 그 옆에 차들이 쭉 서 있는데 그 옆에 갈 때 그 차들이 톡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대비하세요. 백두영이다 아니다.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럴 때 사고 날 수 있구나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은 경우에요. 사고를 피하려면은 어떻게 될까요? 여기서 윤리 가지 말고요. 한 칸 옆으로. 지금 여기에서. 이리 말고, 여기서 차가 나올 수 있잖아요. 이쪽으로 갔으면은, 그럼 여유가 있죠. 여기서 나오더라도 이쪽에 가면 여기까지는 안 나오니까요. 예전에는 저렇게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 백두영이라고 그랬는데 왜 80대 20으로 얘기하시나요? 그건 상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. 좌회전 차로에 있던 차가 툭 튀어나오는 거하고 오른쪽 직진할 차들이 튀어나온 건 좀 달리 보입니다.